커피가 바글바글 해버려. 공사 현장에 무주 남대천 어디 군방인가 봐요. 저는 확실히는 모른디 이렇게 공사를 해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 더터 가본 게 없네요. 그래도 또 혹시 한나라도 있는가 열심히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한 점 올려놨는데 이것도 누가 보시면 또 보세요. 분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백호피야, 백호피. 깔만 나왔으면. 작아도 깔이 이렇게 좋아해야 될 텐데. 이쁜 호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너무 아름답다. 진짜 이쁘죠? 아유, 귀여워라. 너무 귀엽죠? 화산야초가 또 이렇게 대물을 한 점 했네요. 이것이 색깔만 좀은 좋건데 어디? 이거는 한 뼘. 이건 한 뼘 반이나 되겠다. 색깔이 안 좋구만, 색깔이 안 좋아. 여기도 한 점 보이죠? 물탐을 해야 이렇게 한 점도 있답니다. 조그마, 그냥 애기 옆이 그만. 작아도 이쁘게 아름답게 잘 나왔죠. 애기 산수경이네요. 그 뒤에는 오수 수창호피 같이 또 이렇게 빠끔빠끔 곰보가 있네요. 오늘은 그래도 잘자른 애기 호피들이 들어 보이네요.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았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비도 오고 그러네요. 우리 또 화산야초가 꺼진다고
커피는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구경 하세요. 또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호피는 물에가 있어야 이렇게 이쁘게 빛이 난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점유화를 안 잊고 찾아주셔서 항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